안녕하십니까. 컨셉부터 교환 작성까지 명강사 강의 기획의 저자 도영태입니다. 여러분, 강의 기법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강의 기획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시지 않으신가요? 쉽게 말하면 강의 기획은요, 강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기획 부분을 그냥 총망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 기획이 상당히 중요해요. 강의를 잘 하려면요, 사실 기획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강의를 들었거든요, 어디 가서.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강의를 너무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달변에 막 개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조금 빈약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이 보여주는 파워포인트 수준이 거의 초보 수준이더라고요. 그분은요, 말빨 빼고는, 그러니까 스피치 능력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죠. 강의의 경쟁력은 스피치가 아니고, 물론 스피치가 포함되지만 결국 기획이 가장 큰 영향 요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 기획에 대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는 컨텐츠 시대예요. 성공 강의를 하려면 스피치 플러스 기획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잘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기획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강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하지 않는 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남이 하지 않는 그 분야의 강의를 내가 독특한 컨텐츠로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기획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한번 배워볼까요? 여러분, 강의가 기획이 잘못돼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실패하는 강의의 7가지 이유, 즉 강의를 망치는 7가지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잘해요. 말은 청산유수인데요, 내용이 여기 같다 저기 같다, 내용이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안개 속을 걸어요. 지나고 나서 뭐 들었지? 이러면 실패해요. 내용이 단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3일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강사님이 간혹 계세요. 이 작성한 시나리오 교환하고, 나의 교환이죠, 그리고 청중한테 보여주는 파워포인트 교환하고, 또 말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복제품,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실패합니다. 그건 그냥 연설문을 읽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3일체 가장 경계해야 될 강의예요. 세 번째, 통조림식 강의예요. 통조림이 뭡니까? 똑같은 걸 또 뽑아내잖아요. IT 회사 가건, 어디 유통회사 가건, 제조회사 가건, 멘트가 똑같고 사례가 똑같아요. 사례를 좀 달리하고 커스터마이징이란 말 하죠. 거기에 맞게 연구해서 해줘야지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똑같은 거 계속 하다가. 그래서 실패를 하지 마셔야 돼요. 네 번째, 간혹 전문가들이 범하는 실수인데요. 본인이 전문적인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수준대로 강의하는 거죠. 어려워요, 어려워. 더군다나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을 더 어렵게 전달하고 있어요. 청중들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쉽게 해주셔야 돼요, 쉽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흐름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본류가 있어요, 본류. 그러니까 본류. 물줄기가 크게 가다가 그냥 그것만 잘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지류를 찾고, 가지로 말하면 큰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잔가지를 너무 쳐요. 가령 울산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게 핵심인데, 울산 위치 얘기하다가 막 울산에 가서 뭐 가봤거든요, 울산에 가면 뭐가 있고요, 뭐가 뭐 어쩌고저쩌고, 울산에 대한 잡다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다 잔가지고요, 지류예요. 그런 게 그 강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 철 지났다고 하죠. 캐캐 묵었다고 하죠. 옛날 거, 옛날 자료 쓰는 거예요. 통계 자료도 거의 뭐 3년 전 거 쓰면 그게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51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게 통계 그 연도가 2000년대 중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최근 걸 해야죠. 최근 걸 따끈따끈한 걸 해야지 바로 이 공신력이 있는 강의가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기획을 잘 하셔야 돼요. 요 일곱 가지를 범하지 마시고요, 기획으로 강의의 날개를 다시고 강의의 경쟁력을 찾아야 됩니다. 기획력이 가장 중요해요.